홍삼은 다른 면역 관련 영양소들 대비 홍삼 사포닌 60배, 그리고요 프로폴리스의 1000배 이상의 자연 면역 활성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짱약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제가 오늘은 영양소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영양 성분 이름은 브로리코입니다. 브로리코, 그게 뭐야? 어떤 식물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브로콜리! 2017년 CBS에서 도쿄대학 연구진들이 브로콜리에서 새로운 항암 치료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 성분이 바로 브로리코입니다. 브로리코는 브로콜리의 그 성분으로 대한민국,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해서 전 세계 30개국에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 특허 출원 제목이 Activating or Suppressing Innate Immunity Mechanism이라고 하는데요. 이 Activating은 활성화시키는 거고 Suppressing은 잠재워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선천 면역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브로리코는 우리 인체의 면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로리코는 식물 생리활성 물질인데요, 우리 인체의 전면 방어, 프론티어 역할을 하는 그 NK세포의 활성화와 그 호중구, 그러니까 그 중요한 선천적인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그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로콜리 자체를 먹는 것도 우리 인체에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브로콜리에 함유된 브로리코는 워낙 그 성분이 미량이라서 우리가 음식으로 충분한 함량을 섭취하기가 힘들고요,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해서 추출을 해야 그 높은 수준의 세포 활성 효과를 체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브로리코는 다른 면역 관련 영양소들 대비 최대 1000배 강력한 면역 활성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SCI급 논문에 발표되었던 누에를 이용한 면역 활성도 측정 방법을 이용해 실험한 결과 그 브로리코는 베타글루칸의 약 50배, 홍삼 사포닌, 그러니까 진세노사이드 RG3의 60배, 그리고요 프로폴리스의 1000배 이상의 자연 면역 활성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에는 말이죠, 사람과 비슷한 질병에 걸리고 또 비슷한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그 누에의 근수축 실험을 통해서요, 브로리코 영양소가 사람의 면역세포 활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5천 개 이상의 암세포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암세포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의 역할입니다. 이 중에서도 암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것이 NK세포인데요,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하는데요, 이 NK세포 활성을 불어넣는 것이 면역계의 가장 강력한 암 예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제가 오늘 뭐 SCI급 논문, 뭐 CBS에 있었던 뭐 특허 관련 또 이런 실험들을 설명하느라 좀 진지했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브로리코는 브로콜리에만 존재하는 식물 생리활성 물질이다. 두 번째, 최근에 발견된 영양소로 NK세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세 번째, 자연 면역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이 자연 면역을 강화시켜 준다는 게 뭐냐면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의 자체 방어 시스템을 업 시켜 준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요즘에 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 우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 상태의 브로리코는 그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흡수되기보다는 배출하기에 바쁜데요. 이럴 때 우리가 따로 보충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다섯 번째, 누에를 이용한 실험 결과 그 NK세포의 활성도가 타 성분 대비 1000배 이상 그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만 보시더라도 우리 면역세포가 활성화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자연 면역을 강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게다가 뭐 항암의 효과도 있다는 성분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